벤틀리는 스위스에서 개최한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EXP 시디 스피드 우기를 공개했다. EXP 시디 스피드 우기 콘셉트는 벤틀리 최초의 2인승 전기 스포츠카 컨셉으로 스포티함과 럭셔리를 모두 갖춘 친환경 모델이다. 최첨단 기술과 아름다운 소재로 버무려진 실내는 호화로움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센터 콘솔에 자리한 고화질 OLED 스크린은 강화 유리 소재를 이용해 보호한다. 자동차의 지능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자동차 설치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분야이다.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인포테인먼트와 공조장치에 모두 여기서 제어한다. 상당히 잘 전화간 모양의 스티어링 휠에는 미디어, 통신,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이 자리한다. 스티어링 휠의 절단면 상단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하나는 즉각적인 성능 향상, 다른 하나는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이다. 울프강 기레하이머 울프갱 더이머 벤틀리 모터스 CEO는 EXP 시디 스피드 6의 콘셉트는 최고의 기술과 고품질 소재, 정교함을 모두 갖춘 모델이라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브랜드의 전기차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라고 전했다. 벤틀리의 EXP 시디 스피드 6는 2021년 이후 중국에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사진, 제네바 김경수 기자 kks@emgarmagazine.com